수고하십니다. 네. 사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파김치. 파김치. 깽. 깽. 자, 가겠습니다. 자, 이게 조심조심 와야 돼요. 아시죠? 아, 예,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 너무 자,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고 작게 작게. 예? 네, 이거 지금 겨, 근처에 집이 가까운데 파출소가 있다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다듬으면 안 돼요. 아, 지금 뭐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고 같이 많이 써놨어요. 몇 개 좀 읽어주세요. 거제도 이지연 생일 축하해. 24년 10월 20일 70주가. 아직 칠공주가 왔다 갔네요. 아, 여성갱단 칠공주파가 먼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거제도 이지연. 칠공주 파이팅. 작가님 자리가. 아, 저기 제 자리 지금. 자, 아, 요즘에 다들 이게 MZ들이 좋아하는 팝업. 저희도 여러 봤습니다. 뭐 요즘에 뭐 옴브리뉴도 해야 되고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알죠, 옴브리뉴. 아, 이거 옴브리뉴 왜 모릅니까? 우리 리스테린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왜 몸 건강은 챙기면서 구강 건강은 안 챙기냐 이 말이야. 예, 아, 이게 참 사실은 이 깽한테 협력 업체가 팝업까지 하는데 지원을 준다라는 거는 큰 용기입니다. 파김치의 수칙, 새로운 수칙이죠. 조직원들은 입속에 파김치 냄새를 철저하게 숨긴다. 입냄새, 양치질보단 리스테리. 양치질도 좋아요. 하지만 리스테리 훨씬 더 간편하니까. 아니, 여기 오면은 이제 그 우리 깽 조직원들 만약에 이제 입단을 하고 싶다, 기부라도 내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봉숭아물. 사장님도 예? 지금 하나 오랜만에 좀 드릴까요? 사실은 뭐 이거 매일같이 드리는 거라. 사람 안 맞고 지금 막하시는데. 아, 그렇게 해도 되나요? 해주세요. 아, 예, 예. 직접 해드릴까요? 아, 해주시나요? 아, 제가. 아, 거의, 아, 내일, 내일 하듯이 해주신다, 여기.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어,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아, 네. 아, 야, 이거 진짜. 옷을 하고 특별대고 받으시나요? 아, 그런 거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 아, 이렇게 하고 사실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쓱 돌아다니면 돼요. 저는 이거 입단 이제 하셨으니까 손 드리고. 아, 이렇게 하면 입단이 됐다라고 이제 임의로 딱 요건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딱히 쓸모는 없어요. 뭐 바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희. 그렇죠. 아, 그렇죠. 쓸데없는 건 없어요. 자, 첫 번째 활용법. 사실 요거는 부메랑이에요. 봤죠? 생각보다 꽤 날아가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건 사실 멋이에요. 사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살짝 꽂아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러면 사실 이게 사실 이런 데다가 꽂고 이렇게. 요즘 패션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깜짝 놀라죠. 좀 쇼핑 바구니를 좀 들고 깜짝 놀라셨죠? 실제 파김치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파김치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짠! 일단 머플러. 해보세요. 파김치 머플러.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함부로 대할 수 없죠. 함부로 가까이 올 수 없죠. 멋있어.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사실 패션이에요. 아, 요거 재밌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안 되죠. 수면 안 돼. 자, 어떻습니까? 어때요? 깜짝 같죠? 이 정도로 싱크가 잘 맞아요. 우리 고문고문인 누구나. 이거는 좀 사이즈가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아, 근데 고를 게 너무 많네. 요거. 사실 요거죠. 요거는 제가 직접 다 디자인을 해서 하나하나 한땀 한땀 제가 다 손수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만원 이상 구매 시 이거를 행운의 룰렛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 배우님이 국정원 갔다 가셨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박정민 배우 만나셨나요? 어땠어요? 아니,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근데 저희 멤버보다 배우라신 멤버가 먼저 파워를 얻는 게 말이 되나요? 역시 우리 깽, 깽답게 늦잠꾸러기들. 늦잠꾸러기 파김치 갱 혼내줄 거야. 사실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장난인가? 지금 삑삑 소리 들리시죠? 지금 들리는 순간부터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 7만 원 이상 구매하셔서 랜덤 포토카드 5장이랑 와 봤나요? 드리실 수 있습니다. 포토카드 보여주세요 잠깐만. 와 너무 잘 나왔다. 야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축구선수 같이 나왔어요. 축구선수 포토카드랑 중간에 섞여있으면은 어? 축구선수인가? 못 보던 선수인데? 머그샷이 있네요. 아 그, 머그샷이요. 그러니까요. 룰렛 한번 돌려주세요. 아 영수증이야. 자 옆에서 봤는데도 또 확인을 하는 이 철점. 지방 놀이공원 가면 말이죠. 한 아저씨가 티켓도 팔고 티켓을 끊기까지 한 사람이 다 하거든요. 지금 부하직원 졸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철자다. 아, 놀이공원에 온 것 같다는 기분을 내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아니 왜 고개 떳떳하게 고개 드세요? 예? 자랑스러운 우리 파김치기 직원 아닙니까? 작가님 뭐 갖고 싶으세요? 아 저는 리스테린 갖고 싶습니다. 역시 리스테린이 아 지금 약간 입이 텁텁해져 입이 많아 침 냄새 나서 약간 지금 입에서 꾸르륵 이렇게 했어요. 아 소리도 아 가족사진이 뭐죠? 아 우리 가족사진이 여기에 아 이걸 여기서 찾네요. 야 이거 얼마 찾아 헤맸는지 우리 가족사진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야 너무 기뻐요. 자 전국에 계신 우리 파김치갱 예비 조직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 입단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파김치갱 일원이 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김치 갱갱갱. 어? 또 고개 돌리시네. 또 자꾸 고개를. 아, 고생들 많습니다. 또 오겠습니다.